반갑습니다. 모든 컴퓨터 유저들이 즐거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독보적인 그래픽 최적화 설정 가이드를 도와드리고 있는 스톰튜브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델타포스입니다. 이 게임이 처음 출시했을 때 한국에서 홍보 문제도 그렇고 유저 수도 좀 오르락내리락 해서 잘 되려나 했는데 의외로 잘 나가고 있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 게임이 온라인 FPS 경쟁 게임이라지만 앞뒤도 없이 옵션을 다 낮춰서 하는 건 현명한 건 아니겠죠. 꼭 이런 온라인 FPS 게임들 보면 항상 뭐 적이 잘 보이는 설정이라느니 뭐 그런 게 항상 나오는데 저는 글쎄요. 그래도 이 게임은 온라인 FPS 게임이고 반응 속도가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픽이 좋은 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탭에서 성능 파라미터 표시는 되도록 켜놓고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현재 핑이 얼마나 나오는지, 프레임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체크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픽으로 가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어댑터에는 혹시나 내장 그래픽 카드랑 같이 켜놓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메인 그래픽 카드로 맞춰놓으시면 좋습니다. 노트북 유저분들이 특히 그렇겠죠. 표시 모드는 무조건 전체 화면 추천입니다. 이건 경쟁 FPS 게임이니까요. 윈도우가 이 게임 하나에 모든 걸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해상도는 본인 모니터 해상도에 꼭 맞춰서 설정해 놓으시고요. 요즘은 프레임 좀 더 얻어보겠다고 이런 거 내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밑에 업스케일링 모드가 있으니까요. 화면 세로 고침 빈도도 자동보다는 되도록 본인 모니터 헤르츠와 똑같이 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표시 영역 비율은 이건 개인 취향도 있겠지만 되도록 본인 모니터 비율대로 냅두시고요. 매치 내 FPS 제한도 제한 없음으로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게임은 프레임이 많이 나올수록 반응 속도에도 좋습니다. 질겜 유저분들은 G-Sync 같은 거 쓰시면 모니터 범위 안에서 부드러운 화면으로 즐기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매치 외 FPS 제한은 대기실에 돌아다닐 때도 포함되기 때문에 60으로 해놓으셔도 되고 모니터 헤르츠에 맞게 적당히 제한해두셔도 충분합니다. 이건 제한 없음만 비추천드립니다. 대기실 같은 곳에서는 프레임이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한 없음만 안 하시면 됩니다. 수직 동기화랑 빠른 동기화는 두 개 다 모두 끄기 추천입니다. G-Sync 모니터 쓰시는 분들 중에 화면 하단이 좀 불안정하게 잘린다면 G-Sync와 수직 동기를 같이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질겜 유저 이야기겠죠. 빠른 동기화는 패스트 싱크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 게임에서는 별로 쓸 일이 없으실 겁니다. 좀 까다로운 옵션입니다. 전투 시점은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뭘로 설정하라고 추천드릴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FPS 하시는 분들 중에 시야도 무조건 100 이상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기본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개인 취향으로 넘기겠습니다. 밑에 있는 성광 눈 보호 모드 정도만 켜주시면 눈부심이 좀 방지되니까 쓸만하실 거고요. 자, 이제 대망의 그래픽 메인 설정입니다. 솔직히 이거 보자마자 소리 질렀습니다. 아니 무슨 이렇게 옵션을 쓸데없이 친절하게 세분화를 시켜놨을까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사용자 설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티 에어리어싱은 지금은 잠겨있는데 이유는 저 밑에 있는 업스케일링 모드가 켜져있기 때문에 여기가 꺼져있는 것입니다. 제일 밑에 업스케일링 모드를 안 쓴다는 기준으로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옵션은 적용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으로 보셔도 무슨 차이인지 구분을 못 하시겠죠. 정상적이라면 이 템포럴 안티 옵션이라는 것이 켜졌을 때 화면이 약간 뿌옇게 변해야 되는데 오히려 켰을 때가 프레임이 조금 더 나오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게다가 켰을 때 그래픽 메모리 사용량도 조금 더 올라가고요. 제가 체크해본 바로는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프레임 향상을 위해 템포럴 AA 쪽으로 맞춰놓으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밑에 업스케일링 모드 쓰실 거면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무기 모션 블러는 당연히 끄기고요. 반사 품질입니다. 이 게임은 쓸데없이 옵션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낮음과 높음, 최상 3개의 화면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실내에서 이런 반사 효과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반질반질한 바닥에 다른 물체가 반사되는 효과에도 영향이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시고요. 프레임 변화도 없으며 낮음일 때만 그래픽 메모리를 조금 덜 먹습니다. 물 반사에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낮음을 추천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오히려 최상으로 두셔도 1프레임이라도 더 확보가 됩니다. 저도 너무 이게 이상해서 해외 다른 벤치 영상도 찾아봤는데 저와 똑같더군요. 그래서 일단 최상을 추천드립니다. 언젠가 이게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낮음이 맞습니다. 텍스처 필터링 품질입니다. 이건 특정 각도에서 그래픽을 보거나 약간 먼 거리의 바닥 같은 곳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해주는 옵션 부류인데 이 화면을 보시면 최상에서만 철판에 약간 그림자 표현이 더 디테일하기만 합니다. 프레임 확보도 낮음을 쓰시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이런 경쟁 FPS 게임은 바닥 그래픽이 살짝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다른 유저들이 돌아댕기면 더 잘 보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낮은 부류가 좋습니다. 주변광 차폐 품질입니다. 다른 게임에서는 다들 들어보셨던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그림자 음영에 관련된 옵션입니다. 최상 옵션의 화면이 그림자 표현이 제일 자연스럽긴 합니다. 부드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다만 높음 옵션이 오히려 약간 더 게임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림자들이 좀 더 튀어 보이죠. 근데 낮음을 또 보시면 최상과 화면이 좀 비슷하지만 밝기만 달라진 듯하게 보입니다.
높음이 오히려 그림자 표현이 더 진하죠. 빛의 각도가 좀 달라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듯하네요. 프레임으로 봐도 높음과 낮음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높음을 추천드립니다. 그래픽 메모리 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림자 표현이 어쨌든 간에 이 옵션은 낮음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파티클 이펙트 품질입니다. 이건 좀 중요합니다. 게임의 전반적인 느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게임 안에서 설정한다고 바로 변경이 안되고 항상 맵을 새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세 가지 옵션을 보시면 말로 설명 안 드려도 바로 이해하시겠죠. 난 오로지 파밍이 중요하고 효과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빡겜 유저다 하시면 무조건 낮음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픽을 나는 조금이라도 봐야겠다 하시면 높음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왜곡입니다. 이건 싱글 게임이면 제가 엄밀히 살펴보겠지만 이건 경쟁 FPS 게임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먼 거리의 배경에 나무 같은 거나 특수한 그래픽들이 도트처럼 찍혀서 나온다면 이 옵션을 좀 올려주시면 됩니다. 낮음을 추천드립니다. 장면 디테일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한 화면에 여러가지 효과를 더 많이 보여주냐 아니냐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최상 옵션의 화면을 보면 바닥의 바깥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표현되는 게 보이시죠? 높음 옵션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낮음과 높음의 차이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 개의 옵션으로 비교해봤을 때 그래픽에 신경을 쓰신다면 무조건 매우 높음 이상을 테스트해보시고 딱히 신경 쓰지 않으신다면 높음 정도로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높음과 낮음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낮음을 쓰시는 게 차후를 대비해서 더 좋겠죠. 그리고 제가 테스트해본 바로는 높음보다 낮음이 비디오 메모리를 조금 더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 영상을 만들 때 왜 이렇게 쓸데없이 세분화 시켜놨나고 했던 말도 있고요. 저는 일단 벤치상으로 봤을 때는 높음을 추천드리긴 하지만 낮음과 꼭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면 시야 거리입니다. 이건 스나이퍼 분들이나 멀리 있는 적을 확인하는데 중요하다고들 생각하시겠죠. 이건 시야 거리보다 먼 거리에 있는 게 한 화면에 잘 표현이 되냐 안 되냐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옵션별로 차이가 좀 큽니다. 최상일 때 먼 거리에 파이프가 잘 붙어 있지만 높음에서는 파이프가 하나 떨어져 나가 있죠. 전등도 최상에만 보이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 벽면을 보시면 최상일 때는 입체감이 좀 있지만 높음부터는 그냥 평평해집니다. 낮음과 높음은 거의 비슷하고요. 프레임으로 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그리고 높음 옵션에서 조금 먼 거리에 보이는 모래포대 같은 것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지만 최상에서는 오히려 더 뭉개져서 보이죠. 이래서 옵션이 많아봐야 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중구난방이죠. 이건 호불호가 약간 있을 수 있으나 매우 높음 이상을 권장드립니다. 배경 그래픽에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신다면 높음 정도 쓰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고급 화질 부분입니다. 참 갈 길이 머네요. 렌더링 배율은 어차피 쓰실 일이 없으실 듯 합니다. 100%가 오리지널 그래픽이고 더 올리면 전체적인 그래픽이 좋아지고 프레임이 떨어지고 내리면 그래픽이 안 좋아지고 프레임은 살짝씩 올라갑니다. 초점 피사계 심도도 경쟁 FPS 게임에서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전력 조명 품질입니다. 자, 이 옵션 역시 화면의 변화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해외 벤치 쪽에서도 이 옵션의 변화를 못 찾아내는 건지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더군요. 그러나 옵션을 올릴수록 그래픽 메모리 사용량은 올라가고 프레임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낮음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참 쓸데없는 옵션들을 세부적으로 많이 만들어놨다는 게 점점 느껴지시죠. 쉐이더 품질입니다. 이 옵션은 화면의 변화가 좀 큽니다. 그림자 같은 것도 더 진해지는 부분도 있고 나무나 풀 같은 것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는 옵션입니다. 돌에 묻어있는 때 같은 것들의 표현에도 차이가 있죠. 낮음에서는 풀이 아예 움직이질 않는 수준이고요. 빡겜 유저분들은 당연히 낮음을 쓰실 듯하네요. 프레임 확보로 봤을 때는 높음 정도로 쓰셔도 충분합니다. 시스템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프레임 확보가 크질 않습니다. 60프레임도 도달하기 힘든 저사임 유저분들은 낮음을 권장드립니다. 그 외 분들은 개인적으로 높음을 써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당연히 빡겜 유저는 낮음입니다. 텍스처 품질입니다. 이 옵션도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죠. 그러나 이 게임에서는 이 옵션이 별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최상으로 쓰셔도 됩니다. 화면의 변화가 1도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또 비디오 메모리가 크게 줄어들지도 않고요. 이 옵션도 언젠가 또 정확하게 고쳐진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출시한 뒤로 지금까지 이걸 손대지 않고 있었다면 앞으로도 고칠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최상이나 낮음이나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제가 체크하는 동안 최상일 때보다 낮음일 때가 오히려 더 프레임이 안 나왔습니다. 옵션과는 프레임이 완전 반대로 나오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일단 텍스처 품질은 최상으로 추천드립니다. 게임 개발사들이 가끔 그래픽 옵션을 이상하게 만들 때가 꽤 있습니다. 발로란트도 처음에 그랬고요. 스트리밍 품질입니다. 이건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들 계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막 움직이면서 돌아다닐 때 먼 거리에 있는 사물들이나 건물이나 그런 걸 빨리 고해상도로 읽어드릴지 천천히 뭉개지면서 나올지 뭐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뛰어다닐 때 저 멀리 나타나는 화면의 물체를 더 선명하고 빨리 잘 보이게 할 것인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델타 포스에는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가 아닌 그냥 바닥이나 약간 먼 거리에 뭐 쓰레기 같은 것들이나 물 빠지는 배수구라든가 그런 사소한 것들이 표현할지 말지도 결정되는 옵션입니다.
프레임으로 보면 낮음일 때가 똑같은 자리에 도착했을 때 프레임이 더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빡겜 유저분들은 당연히 낮음을 추천드려야겠죠. 적당히 중간 정도의 유저시라면 높은 정도만 쓰셔도 됩니다. 섀도우 품질입니다. 세 개의 화면을 잘 보시면 캐릭터 그림자에는 엄청나게 큰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약간 흐릿해지는 정도고요. 계단의 그림자를 잘 보시면 최상이 조금 더 어둡게 표현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높음이나 낮음이나 프레임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그래픽 메모리 사용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눈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면 낮음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래픽 메모리 누수가 일어나거나 부족해서 버벅이는 일이 줄어듭니다. 섀도우 맵 해상도입니다. 이건 배경의 그림자들의 디테일이 얼마나 표현되는가의 차이입니다. 최상에서 그림자 표현이 확실히 좀 더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고 높음부터는 그림자가 좀 많이들 없어지죠. 에어컨 실외기 밑에 그림자라든가 건물에 비친 그림자라든가 최상과 높음 이하부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높음과 낮음의 차이는 거의 없는 수준인데 역시나 그래픽 메모리 사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사양 유저나 빡겜 유저분들 중에 배경 그림자에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라면 낮음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후처리 품질입니다. 후처리라는 건 모션 블러나 빛이 번지는 부분이나 색수차나 그림자나 여러가지 다 포괄적으로 들어간 옵션입니다. 혹시나 이 게임 중에 부상 상태일 때 화면이 흐릿해지는 부분이 이 옵션으로 효과가 있을까 살펴봤지만 옵션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옵션에 영향이 약간 있는 옵션이라서 먼 거리에 있는 풀을 보시면 최상일 때는 잘 안 보이는데 높음부터는 보이기 시작하죠. 이건 약간 호불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낮음을 추천드립니다. 볼륨 포그 품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안개 쪽 효과입니다. 맵 돌아다니실 때 뭔가 안개 낀 것 같은 느낌의 장소들을 이 옵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개라고 하니까 혹시나 연막탄 같은 거 던졌을 때 이 옵션으로 좀 더 잘 보이고 덜 보이고 하지 않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막은 제가 쏜 방향이 약간 비틀어졌기 때문에 낮음이 좀 더 연하게 보이는 착시 효과로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옵션은 연막탄 같은 게 아니라 화면을 잘 보시면 최상 쪽을 보시면 약간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시죠. 낮음 쪽은 훨씬 선명하고요. 전등에 빛이 반사되는 곳에 안개 같은 것이 표현되고 안되고의 차이도 보이시죠. 그래도 연막 효과가 낮음이 조금 더 효과 있는 거 아니냐고 착각하시는 해골불 분들이 계실 듯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낮음을 추천드립니다. 애니메이션 품질입니다. 이 옵션은 현재 수많은 벤치가들이 테스트를 해봤지만 거의 고장난 옵션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이 옵션이 이 게임의 전체적인 것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옵션도 아니고 그래픽을 감상하시면서 즐기는 싱글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낮음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초해상도 부분입니다. 여기서 업스케일링 효과나 프레임 뻥튀기 기술 등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게임에서 업스케일링 모드들은 비추천이긴 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위에 최적화대로 다 했는데도 60프레임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그때 DLSS를 쓰시거나 FSR 3.0 정도를 쓰신 다음에 품질이나 성능 정도로 내려보시면 됩니다. 또는 4K나 QHD 유저분들 중에 위에 설정을 다 하고도 프레임 확보가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품질 정도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화질이 살짝 떨어지지만 프레임 확보도 조금 되고 반응 속도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화질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반응 속도에만 올인하시는 빡겜 유저분들이라면 이 업스케일링 모드도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프레임 생성 기능은 절대 쓰지 마시고요. 반응 속도에 중요한 FPS 게임엔 쥐약입니다. 초질겜 유저분들이나 쓰시고요. 엔비디아 리플렉스 저지연 모드는 강화 모드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스팀 실행 명령창에 DX11을 써서 다이렉트11로 하면 더 존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다이렉트11을 쓰시게 되면 엔비디아 리플렉스 기능을 못 쓰게 됩니다. 반응 속도를 최적화 하시려면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린 모든 옵션을 다 설정하신 다음에 GPU 사용률이 95% 이상 올라가는지만 체크하신 다음에 리플렉스 모드를 제가 말한 대로 강화 모드로 그대로 쓰시는 방법이 있고 95%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프레임 제한을 해주시면 더 깔끔하게 게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프레임이 140 나오는데 GPU 로드율도 99% 이런 식으로 찍고 계시다면 엔비디아 리플렉스 기능을 강화 모드로 꼭 쓰시고요. 똑같이 140 나오는데 GPU 사용률이 99% 이 상황에서 프레임 제한을 135쯤으로 내려서 반응 속도를 개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AMD 유저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옵션들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이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세분화가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쓸모없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은 게임이었네요. 이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손대기가 싫었는데 요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있으셔서 결국 코피 터지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게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